미국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모범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이런 위기 속 압박을 받으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전염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은 그들의 독재정부 체제가 민주주의보다 이런 위기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홍보해왔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그들보다 더 잘해냈다. 이제 서구권 국가들은 내년에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라는 세계적 명분은 크게 약화될 것인데 한국은 그것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여준 선거 방식과 참여율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가 쏟아내고 있는 극찬의 일부분입니다. 폭스뉴스 역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우리 국민들을 조명하고 있고 쿼츠는 한국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 유지 규칙과 보건 예방책으로 세계 최고의 전국 규모 선거를 순조롭게 진행시켰으며 이런 한국의 능력은 다른 국가들에게 공중 보건과 시민의 자유라는 정부가 지켜야 할 두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성공적인 예를 보여준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이전 기사에서 이미 한국의 도전을 극찬한 바 있으며 최근 기사에서는 한국은 전쟁 중이었던 1952년에도 선거를 연기한 적이 없는 국가라는 부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영문판은 한국 국민들은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예상대로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칭찬보다는 선거 결과로 인하여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는 외교적 측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대일 강경 노선을 지속할 것이라는 부분을 보도했고 산케이는 그 많은 당선인들 중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전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미향 비례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부분이 더 큰 관심이 있었으며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의 선거 결과로 한일 간의 관계는 더욱 멀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역사가 얽힌 기념일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향해 노력하자며 우리는 과거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의 생각이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명령이 떨어진 부분과 자산 현금화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지통신은 아예 헤드라인 자체를 한국 선거 결과로 인해 대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것으로 뽑았는데요. 기사는 외교 소식통들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2년 후 한국 대선을 생각하면 한국 측이 일본에 양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양국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일 관계는 복권 불가능한 수준까지 얼어붙을 수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역시 위안부 지원단체의 전 대표가 당선되었다면서 윤미향 비례대표의 당선을 주목하는 별도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아사히 계열의 논평지 론자는 한국의 여당이 압승한 요인은 현 위기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과의 싸늘한 관계를 국민들이 승인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로 정치적 안정을 얻은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경색된다면 위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이후의 경제 부흥에 있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은 희미해질 뿐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일본 언론들의 일관된 논조는 한일 관계 회복에 있어 모든 해결책이 오직 한국의 양보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합의된 부분을 그대로 두고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허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한국이 더더욱 양보하지 않을 결과가 나와버렸기에 한일 관계에 답이 없다는 일본 언론들의 전망인 것인데요. 지금까지 보신 일본 기사들에 대한 논평은 BK뉴스가 느꼈을 만큼이나 황당하셨을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아베의 6월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는 더 최악인 작자가 다음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현재 일본이 돌아가는 상황을 따져본다면
한일 관계는 일본의 예상대로 최악으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니치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진 지금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는 이제 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자민당 본부 내에서는 6월 아베 퇴진설이 속삭여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아베를 버릴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총리를 교체해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 아베가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자민당 내부에 목소리처럼 퇴진하게 된다면 그 뒤를 이을 작자가 바로 아소다로라는 것인데요. 아베보다 혐한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은 인물이기에 일본 언론이 바라는 대로 한국이 양보를 할 일도 없으나 한다고 해도 한일 관계는 좋아질 리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아소 정권은 악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탄광을 운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조상을 두고 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망언을 쏟아낸 인물이며 거의 혐한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으로 삼는 인물이기에 만약 아소다로가 집권한 일본이 탄생한다면 한일 관계는 그 관계라는 단어조차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